보면은 우리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늘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우리가 마늘이 보면은 우리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늘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마늘 있잖아요. 통마늘 속에 보면은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알린. 이 알린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이게 공기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분하고 이게 접근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알리신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알리신으로 바뀌어야만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하고 노출이 되려면 통마늘인 상태에서는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으깨는 거예요. 으깼을 때는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으깨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이게 마늘을 하면은 통마늘보다는 편마늘 쪼개잖아요. 이것도 효과가 나는데 으깬 것보다 못하지만 자르는 게.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통째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먹는 것도 효과가 떨어지는데 익혀가지고 먹으면 우리 매운맛이, 톡 쏘는 맛이, 우리가 생마늘 먹으면 엄청 톡 쏘잖아요. 그런데 익혀버리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알리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늘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도 있고 면역도 올리는 작용도 있고, 알리신 외에도 설포라판이라는 이런 해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도 있는데, 그 먹는 방법을 잘 맞춰가지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고 나면 체중이 많이 빠져요. 또 수술하면, 항암을 하면, 방사선을 하면 체중이 많이 빠지니까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든지 예전에 내 체중을 유지하거나, 또 주변에서 그래요. 암을 잘 버틸려면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막 먹어요. 그런데 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한번 봐야 하잖아요. 내가 잘 먹으면 누구도 잘 먹어요. 암세포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 밥을 반 그릇을 먹어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로서 쓸 수 있는 게 반 그릇이란다. 한 그릇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남아있는 반 그릇을 내 몸을 위해서 더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것은 반 그릇까지예요. 나머지 반 그릇은 뭐 하느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겠죠. 뱃살이 늘어나. 그때는 근육이 느는 게 아니에요. 지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암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남아있는 것을 암세포가 가져가죠.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암세포가 가져가니까 내가 잘 먹는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암세포가 잘 큰다 말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는데 체중이 빠졌어. 이거 보충해야 돼. 그 주변에서도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체중을,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체중을 절대 암에 걸렸을 때 그 체중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체중까지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자기의 키하고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가장 적절한 체중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근접하거나 거기에서 한 뭐 2, 3kg 적은 이런 경우가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환자들이 너무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회복하면서 자기 체중이 올라가는데 뭐 자기 체중 완전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후에 내가 이제 우리 환자들을 쭉 보면은 체중이 예전 체중까지는 안 간다고 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몇 킬로 정도는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한 10kg 이하로만 내려가 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올릴 수 있지만 내 목표를, 내가 예전에 내 체중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낮게. 근데
내가 적게 먹어도 그 체중으로 간다면 나쁠 거예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쓸거다 쓰고 한다면. 그런데 그 체중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내 체중이 느는 것보다는 암세포 도와주는 꼴이 될까 봐서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환자들 항상 딱 병실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체중이 느는 표시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자마자 얼굴 보면 약간 표시가 나요. 그래서 야, 그 부분을 가지고 체중이 늘었느냐, 아니면은 체중이 줄었느냐 물어보고 체중이 늘었으면은 운동해서 뺄수 있도록 하고 식사 양이 많으면 식사 조절을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상담을 꼭 해주는 거죠. 식이섬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이 식이섬유가 그럼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한 400g에서 하루에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슨요법에서 이렇게 주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하루에 뭐 열몇 번씩 먹으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먹어야 아마 400에서 600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가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식이섬유는 그장 기능에 상당히 좋은 미생물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식이섬유가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섬유는 우리가 유익균들을 유도하는 게 식이섬유고,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해균들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런 유익균을 유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을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릭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H작이라는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역할도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발암물질들 그리고 암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변으로 빼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식이섬유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면역을 높이는 이런 기능도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해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우리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신경 호르몬들도 우리 장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식이섬유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400에서 600g이면 먹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동결 건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노로 분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400에서 600g 효과를 낼수 있는 그 농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만은 평소 때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이섬유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영양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성 쪽에 어떤 단백질 섭취를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칼로리가 문제가 돼서 그 암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돼요.